7시 쪽으로 병력 네, 7시 쪽에 뭐가 들어갔거든요. 예, 또 다큐예요. 아, 야, 참. 아, 덩크들을 변태만 했으면 이 피해 안 입는 건데. 하지만 또 들어가요. 야, 너무 가난해요. 네. 정말 가난합니다, 박성 선수. 두드려 맞더라도 다큐였죠. 박성균을 꺾는 것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영정은 전사훈과 함께 소년 상관없이 16강에 진출하게 된 거예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제르카프의 오영종 선수의 진영이에요. 자, 파란색 프로토스입니다. 자, 오영종 선수. 자, MBC 박성준 선수의 진영이에요. 네. 보라색이네요. 타우크로스에서의 프로토스와 저그전은 지난 그 1주차 경기 때 홍준호 박성원 선수 이후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저그가 혹시나 또 앞마당에 욕심을 내면 또 과감히 견제를 해줄 수 있죠. 네, 근데 오영종의 프로브 자 파일런 건설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만약에 12드론의 저그가 앞마당을 취했는데 아 역시 빠른 그냥 아주 빠른 구드론 스퍼닝풀이죠. 준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저 오영종 방향 틀어서 5시 쪽으로 정확히 가고 있어요. 구드론의 스퍼닝풀 누르고. 또 드론 찍고 네. 오버로드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10드론 한 거죠 지금. 지금 프로브가 가다 말고 지금 내려오는 거는 가다 보니까 오버로드가 없으니까 네, 지금 내려오는 거죠. 네. 자 아무튼 정확하게 상대편의 위치를 이제는 봤고요. 약간 방향을 틀긴 틀었습니다만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빌드도 봤습니다. 자 보이지 찍고 있죠. 박성준은 스포닝풀이 빨라요. 만약에 박성준 선수가 1시 지역이었다면 시계 방향 그러니까 5시 지역 방향으로 오버로드를 날렸을 리는 없다는 거였죠. 네. 네. 아 그리고 다시 좁은 입구를 지금 공수하고 있어요. 네. 파일런으로 참 이게 어떻게 보면 프로토스의 장점이기도 한데 네, 이렇게 뭐 시간을 계속 지체시키는 거죠. 네. 취소했죠 지금도. 네. 그러다가 깨질 듯하면 취소. 그러면 또 시간 끌면 캐논이 점점 더 네. 완성돼가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저글링의 도달 시간을 좀 지연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네, 자 캐논 두 개 곧 완성됩니다. 아마 저글링 도착할 때쯤이면은 발동할 거고 안반을 가져가고 있어요. 박성준 네. 지금 위치라면 저글링이 두 개 그냥 들어갑니까? 아하, 두통 받고 다 죽었네요. 캐논으로 잠시 접근을 해버렸죠. 그렇죠. 네. 무빙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는 가운데 해체를 더 늘리고 있습니다, 박성준. 네, 참 이렇게 본다면은 저그가 어쨌든 가난한 구드론을 선택해서 3회 처리를 가긴 갑니다만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거든요. 이런 그렇죠. 형태로 출발을 예. 하면은 구드론 스포니풀의 가난한 빌드를 초반 선택한 이후에 3회 처리다 보니까 드론 확보의 시간이 다소 좀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불리하다는 거죠. 네. 뭐라 그럴까요? 답답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한 것이 뭐 해처리는서 얘기했는데 아직 풍족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이제 프로브 최대한 살려서 많이 봤어요. 네. 스파이어 가네요. 저 스파이어 올리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입구 쪽은 이 정도로 막아놓았고 그래도 뭐 이 맵에서 더블랙을 뭐 이런 정도 타이밍에 성공한 프로토스의 심리 상태 그리고 또 이제 상대가 또 특히나 오영종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박성준 선수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박성준 선수 엄청나게 맷장 부렸죠 지금. 네. 지금 커세어가 없기 때문에 아 이거는 봤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 뭐 보이진 않지만은 예, 흐릿하게 지나가는 걸 뭐 그렇죠. 박성준 선수가 네. 눈치를 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선크 콜로니도 짓고 있고요. 각 확장기지는 다 짓고 있습니다. 하나씩은 지원해 오버로드 띄우고. 예, 본진에 아직도 캐논 그냥 두 개소에 불과한가요? 이건 아콘으로 막아야죠. 아콘으로. 네. 도착할 때쯤 이렇게 좀 다닥다닥 붙어 있는 캐논이 3개소 이상 이렇게 되면은 뭐 지금 뭐 한 분의 미만의 미탈리스크는 좀 막아낼 수 있죠. 스톱을 아하 일단 다이템플 하나 잡아줬고요. 닥템플로 들어갔죠 지금? 다템 어디까지 갔죠? 앞마당 쪽입니까? 아 선크린 자동 반응해요. 박성준의 뮤탈리스크 공습이 첫 공습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거의 피해 없이 무난히 넘어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번에 점수 뭉쳤죠? 사이드스톱을 조심해야 됩니다. 네. 아 지금 프로그 밑쪽으로 이게 좀 의도적인 거였거든요. 야 근데 뮤탈리스크 움직임이 예, 예. 그래도 지금 그 이 사이드스톱은 어느 정도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뮤탈리스크를 한 기도 못 잡았다 손 치더라도 반피 정도씩을 이렇게 깎아끄는 네. 뮤탈리스크. 자 뮤탈 이번에 또 어디 빈 틈을 계속 찾고 또 만들고 있어요 박성준. 네 계속 지금 시간을 버는 건데 어쨌든 오윤정 선수는 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지상 병력을 모아서 나갈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네, 여섯 쪽에 들어가고 있는 병력 뭐죠? 다템이 살아 네. 들어갔나요? 맞고 들어갔군요.
어 여기 오버도 오버는 이거 썬클 없는데 민타스크가 빠르게 네 역시 사신토스라는 거죠. 어떻게든지 네. 다크 템플러로 그 비틈을 찾아내네요. 어, 야 지금 예, 박성준 아직도 모르나요 지금 해 이제 알았네요 이제 예. 야 이거는 지금 10킬 어 아 10킬 나왔고요. 야 판단이 다 쉽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나갈 준비하는 거죠. 지대공 준비하면서 이거는 바로 이거는 저글링까지도 필요하고요. 아니면 러커라도 확보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요. 네 아콘이 지금 당장은 한기입니다만 추가적으로 곧 예, 올 테고 예, 뮤탈리스 숫자가 꽤 된다 그래도 아콘 두 기가 같이 있고 예, 사이닝 스톰 쏠 수 있는 템플러가 있으면 못 싸우죠 뮤탈리스가. 네. 그러니까 그 3캐스 부분이 이제 프로토스가 해결이 된 박성윤 선수가 이거 힘겹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저글링이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막 저글 실럿도 네. 많아서 지대공 다 돼요. 현재 오영정은 사이렌스톰. 야, 예, 진짜 좋았어요 이번에도. 예. 네. 예, 보통 보면 저렇게 이 하이 템플러가 요격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아유 템플러 만화라도 쓰고 죽자 그러면서 그냥 부랴부랴 막 쏘게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굉장히 집착하게 적중을 시켰습니다. 네, 그나마 네, 그나마 하이 템플러를 다 잡아줬기 때문에 이비탈리스크가 방어에 쓸 수 있는 야, 겁니다. 근데 예, 예, 지금은 박성준 선수가 조금만 더 컨트롤에 신경을 썼고 성큼 콜로니로 예, 네. 예, 아콘을 강제 공격을 좀 아, 예. 네, 근데 이걸 막아도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면 이거 통하지 않더라도 멀티가 지금 완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지금 안 받아도 썬크 맞겠지? 어, 그래도 맞으면서 좀 해처리 여기저기서 타격이 주고 네. 있으면서 3멀티를 가져갈 수 있어요. 이거 버려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 오현정 선수의 분위기가 지금 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 3멀티가 안정화가 된다면 물론 뮤탈이 꽤 많이 모이긴 모였습니다만 아, 해처리고 깼어요! 아, 참, 예. 사실 뮤탈이스크 노업이죠? 투신 박성준 선수가 지금 사신에 막히고 있어요. 지금 센터 건물 기준으로 보면 박성준은 이미 한 군데 있었어요. 아, 뮤탈이스크 이거! 아 여기도 왼쪽으로 저 계속 뒤로 맞으면 더 올라갈 데도 별로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이오닉 스톰 잘못 맞으면 전멸합니다. 네. 나 중앙 쪽 교전 아 오영경 선수가 병력도 더 보냈고요. 그리고 아 방금 전에 자 네. 하이브 지금 공격이들 변태 중이에요. 예 마지막 히든 카드네요. 예 저것도 뭐 어느 정도 재미는 보겠습니다. 네. 결국은 막힌다고 봐야 되는 지금 거거든요. 지금 발도 걸렸고요. 그리고 오영정은 자 정면 치고 있어요. 오영정 네. 아 정은인 중심이 되지 마. 거기다가 지금 예, 진럽도 공 위협 아닙니까 네. 지금 가디언을 펼칠 여력조차도 지금 컨트롤 못해주고 있거든요. 네. 자 일단 더는 못들어가게 일단 잠시는 막긴 막았습니다만 자 오영정 뒤쪽에 하이템플러 아 이거 사이닉스톰에 그냥 네. 펼쳐야 돼요 가디언. 야 그리고 예, 그래도 가디언 컨트롤 지금 정말 잘해줬어요. 상대할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하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서로 한 군데 확장기를 확실히 밀었어요. 예. 오늘도 7시간 청적근 냈습니다. 이렇게 맞으면서 추가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예, 병력은 글쎄요 뭐 곧 있으면 뭐 커세어도 한두 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네. 디바워러를 뽑고 있는 건지 드라군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디언 숫자가 좀 가디언 많아요. 네. 예. 건물들이 많이 파괴된 건 큰 피해라고 봐야죠. 아, 내려놓으면 이거 위쪽에 내려놓죠. 지금은 지형 예. 때문에 가디언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만 이제는 더 전진하기도 어려워요. 그나마 마지막 카드였거든요 박선수. 네. 이 가디언마저 막히면 정말 답 없습니다. 보고 있는데 아니 기왕이면 어디가 그냥 구석에다가 스타게이트 하나 지어가지고 자 그리고 다들 저글링 예. 움직이고 있죠. 지금 만약에 12시 쪽에 멀티가 없었더라면 이거 역전이 나올 수 있는 네. 상황이죠. 자 지금 12시 쪽 확장기 저글링 하이템플러 있나요? 유니 있나 12시 쪽? 아 질럿이 있네요. 네 근데 뭐 하이템플러가 아니라 그냥 질럿 없어도 맞겠네요 사람은. 네. 예. 자 다수 저글링이 있긴 있습니다만 질럿을 어떻게 맞춰주기 때문에 하이템플러로 잡아줘야죠. 네, 네, 지금 네. 저글링이 만약에 그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치더라도 네. 방위력이 고장이거든요. 지금 마지막 가디언입니다. 네 가디언 두 개 남은 겁니까? 이게 답니까? 네, 질럿은 공 2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야 대놓고 어디다 대고 그냥 네. 넥서도 짓고 있어요. 때려봐라 이거죠. 12시 멀티만 없어서도 이거 역전이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네. 앞마다 날아갔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오영정 선수. 거의 예, 사신 프로토스하고 플레이를 하면서 그 사신류 예, 다크템플러 몰래 들어와가지고 막 이런 것만 안 당하면 돼. 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박성준 선수도 준비 대비 잘 해왔고요. 근데 그 틈을 뚫고 들어가 네. 그 다크템플러가 들어오는 10킬이나 예. 그러니까 네. 지금 예, 박성준 선수가 예, 뭐 상황이 좀 안 좋긴 하지만 꼭 졌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울트라 리스크를 얼마나 모을 수 있을지가 변수인데 지금은 이런 체제를 확인을 한다면은 예, 지금 들어가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네, 7시 쪽으로 병력 네, 뭐 7시 쪽에 뭐가 들어갔거든요. 예, 또 다크예요. 아, 야, 참. 아, 덩크들을 몇 템을 했으면 이 피해 안 입는 건데 3멀티가 돌아가야 됩니다, 박성준은. 너무 휘둘리네요. 네. 오늘 그 다크 템플러한테 박성준 선수. 3멀티가 돌아가지 않으면 울트라 체제가 약한 울트라 체제. 아이고. 네, 거기다가 울트라 리스크를 모으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하게 되면
뭐 맞지상으로 가도 되지만 예 같이 뭐 리버까지 몇 개 또 확보해주면 화력에서 프로토스가 압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는 자동 반응하죠. 근데 맞으면서 또 들어가요. 아 너무 가난해요. 네. 정말 가난합니다 박성 선수. 두드려 맞더라도 4킬 4킬을 하고 죽어요. 아 네. 지금 우르르 내려오죠. 아 지금입니까? 네, 아까까지 합쳐서 15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네, 지금 사이오닉스 도움을 네, 그렇죠. 저글링 잡는데 네. 써야 되거든요. 네, 자, 울트라에다가 사이오닉스 쓰는 게 아니라 스톰은 저글링 그렇죠. 아 저글링을 쭉 쏘고 있고요. 자 아무튼 박성준 사망 4미하면 또 일각이 있는 선수거든요. 네, 지금 이건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오현준 선수. 아 그래 저글링 다 놓고 하니까 병력 빼고 바로 박성준. 야 저그의 저그의 목동체제가 이렇게 초라하게 예, 느껴져 되는 겁니까 네. 지금. 가난하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나온 게 지금 대단한 거거든요 네. 사실. 박성준 어떻게든 병력 짜내고 짜내다 몰아내야 네. 됩니다. 밀어내야 돼요 박성준. 네. 일반적으로는 전투 자체는 저그가 진다손 치더라도 회전력에 있어서 다수의 해처리를 가진 그리고 많은 자원을 가진 저그를 프로토스가 이길 수 없다가 정답인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가 네. 않거든요. 자 중앙도 그러니까 박성준 이번에 다리 건너도 박성준이 먼저 움직여요. 아 추가 멀티 밀겠다는 겁니까? 아 근데 오영동 대 병력 꽤 모았거든요. 지금 12시죠 여기 그냥 취소하고 차라리 박성준 선수 앞마당 미는 게 훨씬 더 프로토스는 더 좋은 거죠. 또 8시를 밀거나요. 네 그러나 박성준 선수 역시 계속해서 지금 멀티를 늘리고 있는 프로토스하고 병력 싸움만을 예, 아주 그냥 소모적으로 이제 반복해서 사실 이길 수가 없거든요. 와, 네. 여기를 지키지 못한다면 뭐 거의 승부는 결정 난다고 봐야죠. 아, 그럼요. 자, 여기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확장의 개수를 맞춰줘야 돼, 박성준. 예, 프로토스의 추가 멀티를 저지한 적의 병력들이 회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프로토스의 병력이 너무 많아요. 아, 셀스톰이 제대로 꽂혔고요. 아, 여기 못 봤네요. 아칸세에게, 아하, 질럿도 많아요. 일부의 병력에게 예, 울트라를 맡겨놓고 나머지 병력이 해처리를 때릴 수 있는 건 진짜 여유죠. 예. 디파일러의 어떤 힘을 바탕으로 해갖고 일단 지금 당장을 좀 벗겨내고 그리고 예, 이 어떤 다수시 지역 예, 멀티 성공하고 이러면 또 괜찮거든요. 네, 아칸의 위력이 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크섬 속이에요. 질럿들이 다수 있어서 지금 다크섬이 무의미하죠. 그리고 해처리 집중 공격하고 해처리를 깨야 되니까요. 좀 밀리고 시작을 한 데다가 예, 닥템플러에 의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그렇죠. 예, 그런 적으로서 정말 잘한 겁니다. 네. 자 새로운 확장 기지도 파악했습니다. 오영종은요. 자 박성준도 계속 몰아붙이면서 자신의 어떤 그 생존 가능성을 좀 넓히려고 하고 높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 지금 거기 자원의 한계가 네 거기다가 뭐 다섯 점 멀티는 무방비고요 완전히. 네. 박성준 선수에게 유일한 이곳이 젖줄이기 때문에 여의가 밀리고 나면 박성준 선수는 더 이상 병력 생산이 안 되는 네, 거군요. 미네랄 캔데가 네. 없어야지 미네랄 본진과 앞마당 다 떨어졌어. 박성준 선수의 마지막 힘마저도 네. 빠지고 마네요. 네. 이제는 앞마당 자원줄 끊어졌죠. 그렇죠. 그러나 예,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병력도 오영정 선수가 유리한 가운데 오영정은 앞마당 자원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네. 자원만 자원줄 하나만 더 있더라도 아 중앙싸움에서 밀려요. 중앙싸움에서 네, 지금 박성준 선수가 이렇게 돌을 던지는 듯한 느낌이죠. 박성준 마지막 울트라까지 지지! 아, 진짜! 네, 타우크로스는 가장 일반적이고 무난한 형태이기 때문에 기본 종족 상성은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가 박성준 아닙니까? 네. 야, 자, 타울의 전설. 뭐 이제 24강입니다만 어쨌든 16강에 무난히 순항을 했고요.